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7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매력 있는 사람과 추한 사람의 경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노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형제들 가운데에는 그 지도자가 영예롭고 주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예롭다. 수용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개종자와 이방인과 가난하니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여 멸시하는 일은 의롭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을 존경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고관과 판관과 권력가는 존경을 받겠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자유민이 지혜로운 종을 섬겨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지금 들려드린 말씀은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간혹 쪼잔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너무 무리하게 그 한계 이상으로 당길 때 끊어지거나 깨지거나 조각나고 맙니다. 또 너무 느슨하게 놓아도 더 이상 탄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산만함과 쾌활함의 경계, 열심히 하는 것과 조급함의 경계, 사랑스러움과 치근덕거림의 경계, 냉정함과
살 사람의 경계. 이 경계에서 매력 있는 사람과 추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성경 필사 전시회와 소품전이 열립니다. 각 본당에서도 성경 필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전시회를 여는 이유는 평화계곡에서 소임하고 계신 이어파비엔 수녀님이 매일 영어로 쓰신 성경을 전시하게 되고 그의 동생인 여인동 모니카 자매님이 서예 글씨로 성경을 쓴 작품들입니다. 또한 소품전과 함께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선물이나 기타 물품 무엇이나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갖다 주시면 소품전에 내놓게 되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그럼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330 평화계곡 김연희 마리아 수녀 010-9808-3210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멋, 매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잘 보며 생활하시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